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다운타운에 마리화나를 전문 취급하는 빌딩이 들어섭니다. 사우스 힐가와 7가에 위치한 7층 빌딩으로 전체 규모 6만 7천 스퀘어핏입니다. 빌딩에는 마리화나 판매점과 테스트 업체, 마리화나 전문 법률 회사는 물론 마리화나를 재료로 한 스파와 식당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모피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AB 44 법안으로 모피로 만든 옷과 핸드백, 신발 등 모피를 사용한 제품 전체가 판매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모피 제품을 선물로 주거나 기부하는 것도 금지되고 위반 시 $500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 통과로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모피 판매를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미시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21살 이상 성인은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와 유통, 흡입이 허용됩니다. 미시간주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 56%로 마리화나 합법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미시간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에 이어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됐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직후 경질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후임으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임 법무장관으로 윌리엄 바 전 장관을 낙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일 내로 바 전 장관 지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캉서 매직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축구의 최강을 가리는 스즈키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베트남은 준결승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둬 10년 만에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박 감독은 이 모든 영광을 선수와 베트남 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말레이시아로 베트남 현지는 우승 기대감으로 축구 열기가 뜨겁습니다.